배우 서신혜 씨가 걸그룹 아이들 수진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진 씨는 서신혜 씨와 관련해 학창시절 어떤 괴롭힘도 뒤에서 욕을 한 적도 없다며 서신혜 씨가 직접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는데요. 지난 26일 서신혜 씨는 자신의 SNS에 중학교 시절 수진 씨가 무리지어 다니며 불쾌한 욕설과 웃음,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연예인을 하냐는 등의 비난과 인신공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려움이 트라우마가 됐고 결국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진 씨의 선택적 기억이 자신이 얘기하는 모든 일을 덮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